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워봅시다 관광 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의류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복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세일 중입니다. 您好, 现在打着活动. 한번 입어보세요. 试一下. 순면 제품입니다. 这是纯棉的.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您穿多大号的? 더 큰 거 있습니까? 没有更大的吗? 네, 지난주에 배웠던 문장 표현 이제 확실히 기억하셨죠?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중국어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오늘 배울 내용들의 간단한 힌트 드려볼게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응대할 때 바쁘거나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주된 내용은 양해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희 배웁서 관광 중국어는 교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체계적인 학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판매 다섯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 먼저 만나볼 시간인데요. 기초적인 단어부터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단어 먼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海, 海, 要, 要, 等, 等, 多久, 多久, 分钟, 分钟, 确认, 确认, 卖, 卖, 光, 光乐乐打算打算 过过 还 还要等等多久多久分钟分钟确认确认卖卖光光 乐乐打算打算 过过 네, 오늘의 새로운 단어 함께 보셨는데요. 문장 구문에서 단어만 바꾸시면 여러 가지 응용 표현 하실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보고, 읽고, 따라하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요. 한글 발음의 이 동그라미 표시는 혀를 약간 말아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요.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또 한 더. 하이, 하이. 해야 한다. 要, 要. 기다리다. 等, 等. 얼마나. 多久, 多久. 동안. 分钟, 分钟. 확인하다. 确认, 确认. 팔다. 卖, 卖. 모조리, 몽땅. 光, 光. 하게 되었다. 了, 了. 할 예정이다. 打算, 打算. 내일, 明天, 明天. 도착하다. 到, 到.
물건. 코어. 코어. 네, 오늘의 단어 완전 정복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장 배워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문장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还要等多久？还要等多久？要等5分钟，要等5分钟。等到确认，卖光了，打算明天到货。네, 오늘의 문장 잘 보셨나요? 자, 상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모두 집중해서 배워볼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많아 기다려야 할 때, 판매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붐빌 때, 중국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죠? 还要等多久? 함께 해보실까요? 还要等多久? 듣기를 위한 표현이네요.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还要等多久? 그리고 이때, 대답할 수 있는 표현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시간을 명시해주면서 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要等5分钟. 한번 해보실게요. 要等5分钟.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要等5分钟. 다음은 손님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거나 손님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等到确认. 한번 해보실게요. 等到确认.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等到确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실 때 고객들이 찾는 물건이 품절이 되었다면 이 표현 쓸수 있겠죠. 현재 품절입니다. 卖光了. 함께 해보실게요. 卖光了. 간단한 표현이네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卖光了. 마지막 문장입니다. 물건이 품절되었을 때 언제 다시 들어올지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 문장이죠.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打算明天到货. 함께 해보실게요. 打算明天到货.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실게요. 打算明天到货. 이렇게 새로운 문장 만나보셨는데요. 그새 까먹진 않으셨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기다려야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还要等多久? 还要等多久? 다음, 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문장은 어떻게 말했죠? 要等5分钟. 要等5分钟. 세 번째 문장입니다.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한번 말해 볼게요. 等到确认. 等到确认. 다음 표현입니다. 현재 품절입니다. 어떤 표현인지 기억하시나요? 卖光了. 卖光了. 마지막 문장이었죠.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打算明天到货. 打算明天到货.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다섯 문장 배워보셨는데요. 상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고 응용해보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도 다 함께 배워봅시다.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의 시전 청복.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영원한 SOS 오쌤과 함께 이곳 제주 중앙지역 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 그 시간의 활용도를 조금 더 업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를 찾아주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저번 주에 한번 배우신 것좀 많이 이용해 보셨나요? 네, 인사도 하고 판매를 하니까 네. 매상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와, 좋겠다.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자, 그 매상을 조금 더 올려드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좀 도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우리 또 오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도와줘요! 오쌤! 오쌤!
네, 오늘도 총 다섯 문장 배울 거고요.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손님이 붐비거나 앞손님 때문에 응대를 하지 못할 때 중국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죠? 还要等多久? 한번 해보실까요? 还要等多久? 네, 이 표현은 듣기를 위한 표현이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等多久? 等多久? 네, 문장으로 가볼게요. 还要等多久? 还要等多久? 네, 정말 잘하셨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표현의 대답 표현으로 정확한 시간을 명시해주면서 5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要等5分钟 한번 해보실게요. 要等5分钟?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5분钟 5분钟? 네, 다시 한번 할게요. 要等5分钟? 要等5分钟. 네, 아니, 정말 잘하시네요. 네. 근데 선생님, 그 5분이라는 시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네. 아주 잠깐, 조금이라는 시간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等一下, 한번 해볼게요. 等一下. 네, 간단하죠. 네. 等一下, 等一下.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맞죠? 다음 표현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거나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때,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等到确认, 한번 해보실게요. 等到确认. 네, 确认. 네, 맞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等到确认. 等到确认. 정말 잘하시네요. 네 번째 표현입니다. 손님들이 원하시는 상품이 없을 경우, 예, 품절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현재 품절입니다. 마이꽝러. 간단하죠? 한번 해보실게요. 마이꽝러.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이꽝러. 마이꽝러. 아니, 그러면 이 색깔, 만약에 이거 하얀색 말고, 아니, 사장님. 파란색 여기 현재 여기 있나요? 이거 파란색 물건 이거? 실제이 마이 꽝러. 실제이 뭔가요? 현재 지금이라는 네. 표현이에요.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우와, 대단하다. 와. 네. 자, 다음 문장이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품이 품절이 됐을 때 손님들께서 언제 들어올지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打算明天到货. 한번 해보실게요. 打算明天到货.打算.打算. 네, 문장으로 가볼게요. 打算明天到货.打算明天到货. 네, 오늘도 이렇게 다섯 문장 배워봤습니다. 네, 다섯 문장 오늘도 이렇게 배워보셨는데요. 배워보신 거 어떠셨나요? 진짜 실용 중국어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네. 앞으로 점차적으로 영업이 늘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뭐 매출 증대 크나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주변의 상권에 계신 분들에게도 네. 오늘 배우신 거 많이 많이 좀 전파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서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짱짱! 네, 이렇게 다섯 문장 복습까지 해보았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문장 표현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还要等多久?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이 문장에서 要는 뭐뭐 하려고 하다의 조동사의 뜻으로 쓰였는데요. 要는 원하다, 필요하다의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원하시나요? 라는 말을 쓸 때는 무엇이라는 什么를 함께 써서 您要什么 함께 해보실게요. 您要什么?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您要什么?您要什么? 네, 그럼 계속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还要等多久? 응용표현 배워볼게요. 이번엔 多久란 단어를 사용해 볼 건데요. 多久는 얼마나 오랫동안의 시간의 양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동사 야오는 시간이 걸리다 할 때 걸리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要多久? 함께 해볼게요. 要多久?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要多久? 要多久? 그리고 多久와 비슷한 표현으로 多长时间을 쓸 수 있는데요. 앞서 배운 기다리다 라는 단어 等을 넣어서 얼마나 기다려야죠? 等多长时间 한번 해보실게요. 等多长时间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等多长时间 等多长时间 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要等5分钟. 다양한 문장 표현 알려주세요. 이 문장에서 分钟은 몇 분 동안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숫자 10, 10을 넣어서 10분 동안으로 문장 활용해 볼게요. 당신은 10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你要等10分钟. 한번 해보실게요. 你要等10分钟. 여러분들도 함께 할게요. 你要等10分钟. 你要等10分钟. 이번에는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等到确认. 다양한 응용 표현 알려주세요. 여기서 到는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동사 기다리다, 等 뒤에 到가 오면 뭐뭐까지 기다리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라는 표현은 等到多久? 한번 해보실게요. 等到多久?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等到多久? 等到多久? 네 번째 문장 기억하시나요? 현재 품절입니다. 마이광러. 판매하실 때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죠. 자, 비슷한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꽝러는 모조리, 몽땅, 뭐뭐 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요. 팔다 라는 마이와 같이 쓰여서 품절이 되다, 매진이 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끝마치다 라는 단어 완러를 써서 마이 완러 함께 해보실게요. 마이 완러.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마이 완러. 마이 완러. 다음은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라는 문장에 打算明天到货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여기서 打算은 뭐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사다 라는 단어 마이와 무엇이라는 단어 什么를 같이 넣어서 당신은 무엇을 살 생각이십니까? 你打算买什么? 한번 해보실게요. 你打算买什么?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你打算买什么? 你打算买什么? 네, 계속해서 打算은 계획, 예정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는데요. 있다라는 단어 요와 함께 써서 당신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你有什么打算? 한번 해보실게요. 你有什么打算?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你有什么打算? 你有什么打算? 네, 계속해서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打算明天到货. 문장에서 到货의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여기서 到는 도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문 어기조사 말을 써서 도착했나요? 라는 표현은 到了吗? 한번 해보실게요. 到了吗?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到了吗? 到了吗? 打算明天到货. 예서 货는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바꾸다 라는 단어 환을 써서 물건을 바꾸다, 환호, 즉 교환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또 물리다 라는 단어 퇴와 함께 쓰이면 퇴호, 물건을 물리다, 즉 환불하다 라는 뜻인데요. 환호, 퇴호 함께 해보실게요. 환호, 퇴호.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환호, 퇴호. 환호,退货. 네, 오늘의 강의 내용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오늘의 주요 다섯 문장 복습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还要等多久? 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要等5分钟.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等到确认.
현재 품절입니다. 마이 꽝러.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수안 민텐 떠고. 네,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再见.